등록된 자선기관은 일정한 재정 기록 및 운영 기록을 보관하고 ACNC에 대한 보고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 비디오는 연간 정보 내역서를 설명합니다. 일부 자선기관들은 또한 재정 보고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선기관이 ACNC에 등록되었으므로 기록을 보관하고 ACNC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벅찬 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록 보관은 이미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의 자선기관은 이미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자선기관의 규정 하에서 그러한 것을 하도록 요청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관해야 될 것은 재정기록과 운영기록입니다. 재정기록은 여러분의 재정 정보를 포함하며 재정보고서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이는 영수증, 인보이스, 은행기록, 계약내역, 보조금 지불내역서, 그리고 급여기록 등입니다. 운영기록은 본 기관의 요건을 충족함을 보이는 여러분의 자선기관에 대한 기타 문서들입니다. 회의록, 보고서, 그리고 자선기관 활동내역서, 그리고 자선목적으로 진행되는 업무 방법을 보이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등입니다. 본 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본 기관에 실제로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7년 동안 이들 기록을 보관해야 하므로 찾기 쉽도록 보관하십시오. 다음엔 연간 정보 내역서를 통한 연간 보고가 있습니다. 연간 보고 내역서를 제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온라인입니다. 본 기관에서 정보를 받으면 ACNC 등록부 온라인으로 게재하여 일반인이 여러분의 자선기관에 대해 더욱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선기관의 연간 정보 내역서를 언제 제출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자선기관의 보고 기간이 끝난 이후 6개월 이내에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보고 기간이 반드시 끝난 이후에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선기관이 7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의 회계연도를 따르지 않는 보고기간을 가질 경우 여러분의 자선기관의 연간 정보 내역서를 시작하기 이전에 다른 보고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본 기관에 가능한 빨리 알려주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여러분의 자선기관의 내역서 제출은 자선기관 보고기간이 끝난 후 6개월 내에 하게 됩니다. 내역서 제출 이후에 뭔가를 빠뜨렸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을 발견한 경우 내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본 기관에 연락하면 저희가 여러분의 제출한 양식을 처리 중으로 변경하게 되므로 여러분은 필요한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선기관에 대해 제공할 정보가 있는데 ACNC 등록부에 게재되길 원치 않을 경우 연간 정보 내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제한된 상황에서 그 정보를 철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역서 제출을 하기 위한 로그인 후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사회 혹은 위원회 멤버 혹은 신탁인 등 책임자에 대해서는 직책과 이름만 게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ACNC에 보고를 하게 될 경우 다른 기관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답은 여러분의 자선기관이 구성되는 방법과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른 규제기관 보고에 대한 본 기관의 안내 웹사이트에서 안내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회사인 자선기관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변경사항과 보고를 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에 보고하는 대신에 ACNC에 통보하고 요금 지불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해를 위해서는 ASIC 및 ACNC에 대한 본 기관의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자선기관은 재정기록과 운영기록을 보관하며 연간 정보 내역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선기관의 보고 기간을 확인하고 다른 보고 기간이 필요한 경우 혹은 등록부에서 일부 정보가 철회되길 원할 경우 본 기관에 알려주십시오. 이 비디오는 연간 정보 내역서일 뿐이며 재정 문의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중간 규모 및 대규모 자선기관들도 재정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규모 자선기관에게는 선택사항입니다.
재정 보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acnc.gov.au/reporting을 방문하십시오.